반갑습니다. 런앤런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요즘 환절기에 어떻게 잘 건강 유지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날씨가 안 좋고 우중충하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보면 단풍이 조금 불고 있어서 단풍이 약간씩 지고 있는 부분들 우리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하죠. 여러분들 계좌도 붉게 붉게 물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붉은색 계좌 물들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번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번 주 주간 증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번 주의 주간 증시는 굉장히 급박하고 다변화되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 전개가 됐었던 거 아실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안 해놓고 갈 수는 없겠죠. 삼고 현상,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가장 큰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앞에 굉장히 큰 이슈로 올라서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촉발됐었던 유가의 상승, 작년이었죠. 유가가 120달러까지 상승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였는데요. 사실 유가는 지속적이지 못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120달러까지 상승을 했지만 공급처의 불안에 대한 것들이 다시금 해소가 되면서 이 유가가 다시 80달러 또는 60달러대까지 다시 내려온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때문에 유가가 12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에서의 공급망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었죠. 하지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판로를 찾게 되면서 유가는 안정화됐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있어서 유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관측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든지 또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산유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물론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의 전쟁에 있어서 확전이 돼서 주변국들, 사우디라든지 이란 쪽으로 이렇게 주변국들로 이 확전이 커질 경우에 중동 같은 경우에 전체 세계의 유가 부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러한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유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확전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유가와 함께 또다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바로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미국의 물가인데요.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금리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잡혀졌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바람들을 가지면서 특히나 이번 주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요 4.9%를 넘어서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5.2%를 넘어서고 있었는데요. 국채금리가 이전에 높았었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건 아무래도 지수에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을 계속해서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이 나왔었던 점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었고요.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약간의 안정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합니다. 현재 추이를 보게 되면 미국의 FOMC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FOMC에서 이 국채 금리의 상승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금리를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관측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연준 위원들조차도 3주 전에는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금리를 더 이상 올려야 된다. 올해 중간값 금리의 중간값이 5.6% 정도 돼야 된다라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죠. 현재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에 기준 금리는 5.5%입니다. 한 번 더 올려야지 중간값이 5.6%가 되는데 최근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매파적이었던 발언들이 굉장히 비둘기적인 발언들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연준 위원들의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FOMC 의장인 파월 의장에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FOMC가 두 번 남았는데요. 11월 2일 그리고 12월 달 이렇게 두 번 남아있는데 그래서 1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거다라고 하는 관측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12월 달에도 역시 금리를 동결할 거다라고 하는 관측이 많이 제기됩니다. 페드워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 금리 예측을 하는 부분들을 나타냈는데요. 11월 달에 금리 동결할 거다라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현재 88%로 보고 있어서 11월 금리 동결하고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예측, 예견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보겠다고 했던 연준 의장이죠. 파월 의장의 얘기를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시장에 호재성 기사들이 그리고 호재성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의 악재에 대한 재료보다는 호재에 대한 재료가 좀 많았다라는 거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볼 재료는요. S&P 500 지수가 그래도 지지선이고 변곡점이었던 4200선을 잘 잡아주었다라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S&P 500 지수에 대한 4200선은 작년 2022년 10월 달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나왔었을 때의 지수 바닥 부근인데요. 그 바닥 부근을 한 선으로 연결을 쭉 해보게 되면 이 하단 부근의 선이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삼고 현상의 현재 고금리 그리고 고유가 부분들 그리고 고강달러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강달러 같은 부분들도요.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11주 연속 상승을 하다가요. 12주째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이번 주가 13주째인데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한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이 삼고 현상 중에서의 유가를 제외한 강달러 부분들이 조금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이 됐다. 고금리 역시나 금리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역시나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대한민국 지수에 특별하게 작용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 더더군다나 심리적인 지표가 하나가 나와주었죠. 하락 베팅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풋과 콜에 대한 얘기예요. 아시는 것처럼 풋이라고 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베팅을 하는 거고 콜이라고 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콜에 대한 비중보다 이 풋에 대한 비중이 1.5배 많게 되면 하락이 다 됐다, 저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이번에 나와주었는데요. 이 비율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비율이고 작년 2022년 10월 달에 한 번 나왔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던 2020년 3월 달에 한 번 나와주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 이번 주 한 주간이어서 시장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지금이 아마 그 공포 구간을 정확하게 지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요. 저희는 한 발 빠른 정보주를 토대로 그리고 테마주를 토대로 해서 종목을 매매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요.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하시게 되면 공부 자료라든지 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고요.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제 이름 세 글자 조진표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요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받으시고 들어오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또는 테마주 매매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부분을 보였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흥구 석유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흥구 석유라고 하는 종목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분쟁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흥구 석유라고 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슈를 짚어보게 되면 첫 번째 이슈로는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때문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뭐 석유라든지 석유 시장 내의 비중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이게 확전이 될 경우에 이란이라든지 또 사우디 또 그 주변국으로 전쟁이 확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가 굉장히 폭등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흥구석유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이슈 첫 번째로 나와 주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지금 미국이 이란을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란 제재를 확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조금 더 이란에 대한 제재를 더 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두 번째 이슈이거든요. 하지만 이란을 편들고자 하는 바이든의 최근 들어서의 인터뷰도 있었기 때문에 이란을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라고 하는 관측도 역시나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전되기를 바라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흥구석유라고 하는 종목도 종목이 최근 이번 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에 제한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 이슈는 OPEC 산유국들이 최근 들어서 이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3월 달에는 러시아에서 감산이 진행이 됐었고 최근 8월 달 여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란 쪽에서 감산 얘기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감산을 해왔었는데 이 감산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유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아직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치를 해지 안 했다고 하는 것까지 엮이면서 이 흥구석유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시장의 부각을 나타내 주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아직 차트를 열지 않았고요. 제가 흥구석유라고 하는 종목을 차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라고 하는 차트의 이 3년치 차트인데요. 이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 3년 주봉 차트의 가장 저점 부근은 최근에 있었던 4,600원 부근이고요. 가장 고점은 17,970원으로 이번 주에 고점을 찍었었던 부분들인데 이 3년치 그래프의 중간값 흥구석유의 중간값은 11,000원이다. 이렇게 매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11,000원이라고 하는 중간값을 매기게 되면 중간값 이상의 굉장히 높게 흥구석유가 포진을 하고 있어서 흥구석유를 관심주로 두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흥구석유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 중간값 미만에 있는 종목들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흥구석유가 이번 주에 특징적인 종목이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SY라고 하는 종목인 거죠. 전쟁과 반대되는 재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이 SY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SY라고 하는 종목도 이번 주에 그렇게 큰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진 않았지만 일정이 남아있어서 이 SY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려볼 건데요. 이번 달 21일이죠. 대한민국에서 네옴시티를 위해서 사우디를 방문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종목을 SY
특징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모듈러 주택에 있어서 대한민국 1등 업체고 이 샌드위치 패널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 유일한 상장사가 SY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작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화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이 내화 제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불에 잘 타지 않고 불에 강한 제품이 이 내화 제품인데요.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모듈러 주택을 만들 때 들어갔었던 제품들 중에서 이 내화 제품을 많이 찾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SY라고 하는 회사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게 작년과 올해인 거죠. 이 내화 제품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바로 SY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적인 부분들은 내화 제품을 잘 만드는 SY, 샌드위치 패널 국내 1위 업체고 특별히 유일하게 상장을 한 업체이다 보니까 이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신장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 21일에 사우디를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삼성 그리고 SK 현대와 함께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서 이번 달 사우디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서부터 네옴시티 수주에 있어서 진전된 MOU, 진전된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을 밝혔기 때문에 이 사우디의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일고 있는 시각이다. 다만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재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쏙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세 번째는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협력단에 포함된 회사가 바로 이 SY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 5월 달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열렸는데요.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현지 업체와 MOU를 유일하게 맺은 회사가 바로 이 SY인 거죠. 이 SY도 역시나 계속해서 특징주로 또 일정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SY라고 하는 종목 말씀드리는 거고요. SY라고 하는 종목을 제가 차트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아직 차트를 열지 않았고요. 제가 차트 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SY라고 하는 종목을 네 지금 차트를 열었습니다. 이게 SY의 3년치 차트인데요. SY의 3년치 차트도 중간값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한 5천원 정도가 중간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SY는 이 중간 가격이 2600원과 최고 고점 7460원 중에 중간 가격이 한 5천원 정도 부근인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5천원 부근을 넘어서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최근에 넘어왔었던 뭐 5,600원 부분을 잘 지지하면서 슈팅이 나와 주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흥구석유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정이 좀 남아있고 계속해서 사우디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SY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번 주에 특징주로 나와주었지만 계속해서 관심주로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전진바이오팜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전진바이오팜이라고 하는 종목은요.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대해서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진바이오팜이 최대 주주가 이태훈 씨 외에 1인인데 이 최대 주주를 상대로 다빈 BNS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죠. 유상증자가 잘 진행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었지만 다빈 BNS가 이 유상증자 8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납품을 납입을 하면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소식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운영자금 80억 원에 대한 부분들 이 3자 배정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전환사채 한 200억 정도도 전환사채도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전진바이오팜이라고 하는 회사를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대 주주가요.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게 좀 부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유한양행이 전진바이오팜의 2대 주주였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고 나중에 시간이 되길 경우에 이 전진바이오팜과 유한양행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제가 따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전진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구제역이 4년 만에 대한민국에 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진바이오팜에서 구제역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 약간 부각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었는데요. 구제역이 감염됐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야생 동물들에게 후각이라든지 미각을 자극을 해서 차단하는 그러한 제품을 납품을 하고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전진바이오팜입니다. 전진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대주주 변경 소식 같은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최대주주의 변경 소식이 나고 나면 주가는 상승을 했다가 바로 하락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관심권에 두시지 마시라고 하는 의미로 차트는 보지 않고 다음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종목은 LS전선 아시아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LS전선 아시아는 베트남의 해저 케이블 사업을 위한 MOU를 맺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주에 특징적인 부분, 이슈적인 부분들로 진행이 돼서 LS전선 아시아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베트남 국영 석유 가스 회사인 페트로 베트남과 MOU를 맺었습니다. 그 MOU를 맺은 게 해저 케이블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고요. 그래서 페트로 베트남의 자회사와 MOU를 맺은 부분들이 이번 주에 이슈로 부각이 되어 있었고요. 베트남에서의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LS전선 아시아는 베트남에서의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회사여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요. LS전선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룹주인 LS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싱가포르에서 약 한 천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초고압 케이블 수주도 받은 이력이 있어서 아시아 지역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LS그룹이 이런 케이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각을 최근 들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LS그룹에서 최근 들어서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2차전지 사업 부분들 그리고 함께 전력이라든지 뭐 전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굉장히 강력하게 회사에서 밀고 있는 그러한 산업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2차전지라든지 뭐 전력이라든지 뭐 전력기기 같은 부분들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특별히 베트남 쪽에서 현재 MOU 맺은 이 해저 케이블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트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LS전선 아시아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 차트를 보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가 3년치 주봉 차트입니다. LS전선 아시아의 차트인데 최근 들어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집중적으로 차트가 완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LS전선 아시아의 중간값 지금 6,350원과 17,180원의 중간값을 매겨보게 되면 대략 한 11,0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가 11,000원 부근이죠. 그렇습니다. 11,000원 부근에 나와 있는 LS전선 아시아 이슈가 굉장히 많고 동남아라든지 아시아 쪽에서의 전선이라든지 전력 케이블 또 2차전지 산업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LS그룹에서 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바닥권이었던 7,000원 부근에서부터 17,000원대까지 슈팅이 나와주었지만 이 바닥권 부근을 다시 한번 재차
다져주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7,000원, 11,000원 중간값 미만의 부분에 있어서 관심권에 가지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되면 이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출액이 잘 신장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니드라고 하는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겠는데요. 휴니드라고 하는 종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전쟁으로 인해서 방산주로 편입이 된 종목이 바로 이 휴니드인데 휴니드가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냐면 아토믹스사, 미국에 있는 아토믹스사하고 초고해상도 무인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협력까지 맺었고요. 그리고 이 아토믹스사의 항공기 부품을 독과점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휴니드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에어로스페이스사라고 있는데 그 에어로스페이스사에 100만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전자 부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엘타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엘타사의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을 부품을 조달을 한 그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두 개 회사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관련되어 있는 두 개 회사의 부품을 납품했다라고 하는 이력 때문에 이번에 이 휴니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있어서 방산주로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부각된 얘기들이 나와줘서 이번 주에 굉장히 큰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이 휴니드라고 하는 종목도 차트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니드라고 하는 종목도 차트로 보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휴니드라고 하는 차트입니다. 아시겠지만 4,530원 부근과 가장 높았던 14,950원 부근에 있어서 중간값은 약간 9,500원 정도가 중간값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9,500원 부근의 중간값에 놓고 보니까 중간값 아래에 이 휴니드가 올라와 있고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굉장히 깊어지겠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쪽에 두 회사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휴니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드려보면서 다섯 개의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진표의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을 추적해서 과연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관심권에 둘 수 있을 종목이 어떤 종목들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조진표의 표적 종목 두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DX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포스코 DX라고 하는 종목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포스코 DX가 시장을 선도하고 주도하는 그러한 굉장히 그런 큰 흐름을 최근 들어 많이 보였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 종목이 포스코 DX인데요. 첫 번째 큰 이슈는 이 포스코 DX라고 하는 종목이 현재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 포스코 DX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라고 하는 예비심사 청구서를 이번 달 10일 날 제출을 했거든요. 물론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라고 해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심사 청구가 끝나고 나면 아마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가능해질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포스코 DX가 제값을 못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각에서 나와주었고 포스코 관계자의 입에서 나와주었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 위해서 코스피로 이전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외인들 또는 기관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풍부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로 이전하는 그런 좋은 재료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2019년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하는 회사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제값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이전을 하게 되는데 코스피로 이전을 한 이후에 이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하는 종목이 7배가량 상승했었던 걸 보시게 되면 이번에도 역시 포스코 DX도 역시나 제값을 받기 위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부분들 제값을 제대로 받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많이 상승하지 않겠나라는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포스코 그룹에서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에 해당하는 재료들 양극재라든지 뭐 응급제 그리고 리튬 같은 이러한 재료들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데요. 그 공장을 공장 자동화를 만들겠다. 스마트 팩토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역량까지 발표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공장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집중력 있고 좋은 품질의 재료들이 생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슈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요. 세 번째 이슈는 충전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DX 쪽에서 포스코 그룹 쪽에서 주유소 지금 현재 시내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 설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소방청에서 필수 안전 조치를 약간 완화하면서 주유소 안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유소와 전기 충전기를 같이 설치하게 되는 그런 이점들이 있고 그런 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단독적으로 전기 충전기를 설치해서 부지를 확보하거나 생산 부분에 있어서의 뭐 들어가는 비용들 같은 부분들을 초기에는 좀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점들이 있어서 포스코 DX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겠고요. 이 포스코 DX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포스코 DX의 차트인데요. 포스코 DX의 중간값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차트를 만져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포스코 DX의 중간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DX의 주봉 차트이고요. 중간값을 볼 때에 약간 35,000원 부근이 중간값으로 매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000원. 네, 지금 파란색 가로 실선 부근이 35,000원 부근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DX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핫한 종목이어서 그 핫한 종목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주었고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한 구간에 와 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값 이상에 있지만 포스코 DX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말씀드렸던 이슈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를 토대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도 상승의 재료는 상승 추가 상승은 좀 더 많이 남아 있지 않겠나라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포스코 DX를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한 5만 1천원 부근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 5만 원 중반에 있는데요. 5만 1천원 부근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이었던 6만 4,800원 부근까지가 목표 가격이다 말씀드리고요. 손절은 한 4만 4천원 부근 즉 8월 28일 주봉 보였었던 첫 주봉의 첫째 양봉 나오는 요 부분이 손절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한빛 소프트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한빛 소프트라고 하는 종목은 삼성이 미래 먹거리를 아시겠지만 현재는 뭐 반도체라든지 또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위기의 삼성이 현재 신사업으로 승부수를 걸고 있는 게 바로 게임 플랫폼 사업입니다. 게임 플랫폼 사업은 삼성 휴대폰을 갖고 있는 갤럭시 전용 게임 플랫폼을 아마 이번 달 안에 내놓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주어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콘솔이라든지 게임 앱이 없이 삼성 갤럭시 휴대폰만 갖고 있으면 그곳에 플랫폼을 설치를 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전 세계에 삼성 갤럭시 휴대폰이 약 한 10억대가량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10억대가량 판매가 된 이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들이 다 유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삼성이 그동안 게임을 토대로 해서 게임머니들이
계속 창출이 되고 게임을 하다 보면 또 게임 속 안에서 현금이 오가고 있는 게임 아이템들을 사게 되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수수료를 애플이라든지 구글의 30% 정도 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갤럭시 전용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그 30% 냈던 수수료 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가 있어서 갤럭시 전용 게임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마 새로운 신규 사업의 승부수로 삼성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두 번째 한비소프트의 이슈는 한비소프트가 그 자체 개발한 댄스 게임이 있는데요. 오디션이라고 하는 댄스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2014년에 삼성이 스마트형 TV 그 게임으로 정식 출시를 하는데 그곳에 한비소프트에서 만든 오디션이라고 하는 이 게임이 탑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비소프트와 삼성이라고 하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삼성에서 게임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한비소프트와 협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슈 가능성이 있어서 한비소프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표적 종목 두 번째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역시나 이 차트에 대한 부분들 설명해 드려야 볼 것 같은데요. 한비소프트 지금 보시는 차트가 한비소프트의 차트입니다. 한비소프트의 차트도 역시나 중간값을 매겨보게 되면요. 한 4,800원 정도가 중간값이 될 겁니다. 지금 네, 4,800원. 아, 네. 제가 차트를 중간값을 4,800원 부근 요 정도 부근이 4,800원 부근이겠네요. 아시겠지만 차트가 굉장히 안정적인 거고요. 재작년에 큰 이슈가 있어서 크게 상승을 했었던 한비소프트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잘 받고요. 최근 들어서 주봉입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중간값 아래에 굉장히 저점 부근에 놓여져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이슈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차트 흐름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비소프트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한비소프트처럼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 특히나 테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채널 추가하시게 되면 노란 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샵3772 제 이름 세 글자 조진표 샵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메시지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로 채널 추가하셔서 한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테마주 매매 공부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체크해야 될 주요 국내외 일정과 다음 주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체크해야 될 주요 일정 속에 가장 먼저 도래하는 일정은요. 23일에 있을 YTN의 입찰입니다. 23일 YTN 입찰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달에요. 이 YTN의 대주주인 한전 KDN과 그리고 마사회가 YTN을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협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 YTN 입찰이 이번에 진행이 될 건데요. 과연 이 YTN 입찰에 있어서 얼마만큼 경쟁력이 높아지고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YTN 입찰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한국경제TV라든지 이러한 공기업도 역시나 여기에 입찰 경쟁이 좋아지거나 좋은 회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걸 설명드려보겠고요. 두 번째는 24일 날 있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의 실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에 대한 매출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은 내년 2분기에 적용이 될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고, 반도체 섹터도 굉장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7만 원 그리고 13만 원 부근들을 다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의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을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4일 날 있을 한국전자전인데요. 53회째 되는 한국전자전이 코엑스,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열리거든요. 전자산업의 태동기부터 시작됐었던 이 전자 IT 산업에 대한 미래의 부품들, 재료들, 어떤 것들이 전시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헬스 또는 가전 스마트홈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전기 관련되어 있는 전자전이 열린다는 거 일정 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고요. 25일에 퀀텀 비전 코리아 2023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있습니다. 이 퀀텀 비전 코리아 2023이 어떤 거냐면, 최근에 양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중입자 치료라든지 이런 중입자 치료에 대한 부분들 잠깐 설명드리면, 전립선암 2기 환자가 중입자 치료를 했더니 완쾌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하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12회 그 중입자 치료를 받는데 약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니까,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중입자 치료 관련돼 있는 왈가왈부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요번에 퀀텀 비전 코리아 2023이 바로 이 중입자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러한 정말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26일에 미국의 3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상무부에서 GDP를 발표할 때 예비치, 그리고 수정치, 그리고 확정치, 이렇게 세 가지로 발표하는데요. 이전에 미국의 GDP, 2분기의 GDP는 2.1% 나와주었거든요. 이번 3분기에도 역시나 GDP 성장률이 2.1%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나오는 거는 예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2.1%라고 하는 성장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일에는요,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에서 금리를 동결할지 또는 금리를 인상을 할지에 대한 중요한 ECB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날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가 11월 2일 날 있고요. ECB 금리 결정은 이번 다음 주 26일 날 있기 때문에, FOMC보다 먼저 ECB가 금리를 올릴지 말지도 역시나 FOMC에 있어서의 중요한 잣대가로 작용을 할수 있는데, 지난 앞서 9월 달에 ECB에서 금리를 동결할 줄 알았는데요. 금리를 올리는 그러한 정말로 그 말씀드리기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금리를 동결할 걸로 예견을 하고 있는데, 금리 동결이 나올지 아니면 금리를 인상을 할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있다. 이 포인트를 토대로 11월 2일 날 FOMC가 진행이 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ECB의 금리 인상이냐 금리 동결이냐를 놓고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PC 물가지표가 27일 날 발표가 됩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물가지표, 특히나 데이터 자료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데이터 자료는 PC 지표인 거고요. 그 다음에 CPI 소비자 물가지표, 그 다음에 PPI 생산자 물가지표. 거기에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실업지표, 실업률 지표까지 연준이 굉장히 데이터를 자세히 꼼꼼하게 보는 지표들 중에 하나인데요. 요번에 발표되는 27일에 있을 PC 물가 지표도 역시나 금리 인상이냐, 금리 인하를 하느냐, 금리 동결을 하느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판단 지표다라는 거 말씀드려 보고요. 이전 발표 9월 달에는 이 PC 지표가 3.9 나왔고요. 9월 이전에 발표는 4.3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무래도 유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PC 물가 지표가 4.2를 좀 상회하지 않겠나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관측인 부분인 거죠. 역시나 다음 주에도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ECB의 금리 결정이라든지 또는 PC 물가 지표 같은 부분들. 시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보다는 연준의 정책에 굉장히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서 이번에 발표되는 PC 물가 지표를 토대로 금리 동결이냐 금리 인상이냐 이걸 판가름할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PC 물가 지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한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가장 큰 이슈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실 시장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가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전쟁의 미래의 양상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현재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중동의 주변 국가들에서는 전쟁이 확전이 되면 물가가 영향을 주고 그럼 정말로 유가가 100달러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사태 발생하기 확전되는 걸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요. 그럼 증시에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보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조금 많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9%, 이번 주에 4.9%를 찍었죠. 4.9%를 넘고 2년물 국채금리가 5.2%를 넘어서면서 16년 만에 최고의 국채금리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디폴트 위기라든지 또는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용등급 회사죠. 미국에 있는 신용등급의 여러 회사들이 미국에 방만한 연방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 방만하게 쓰고 있다.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거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그로 인해서 채권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디폴트 위기라든지 부채한도 협상에 관련되어 있는 걸로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서 사주는 기관들이 있어야 되고 사주는 나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연준이라든지 중앙은행, 지방은행들 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채권을 내다 팔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금 가장 좋은 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3주째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다음 주에도 역시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 진행이 될 건데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금리 동결이라든지 지금 금리가 가장 이번 연도에 들어서 가장 고점 부근이다라고 하는 금리 동결을 예견할 수 있는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 주가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요. 11월과 12월 달에 금리가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는 거 CME 패드워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까지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이렇게 CME 패드워치에서는 11월과 12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삼성전자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그리고 코스피가 바닥권 부분을 잘 다지고 올라온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드릴 수 없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6만 6천 원 부근에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굉장히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이번 주에 7만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 내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2,400포인트 부분들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바닥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 딜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사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7만 원 잘 지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또 코스피 지수, SK하이닉스를 토대로 해서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이 열려져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테마주 매매라든지 한발 빠른 정보 같은 이런 정보주 매매가 굉장히 좋다라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그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걸 받아서 채널에 들어오셔서 한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테마주 매매 같이 매매하실 분들, 공부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조진표 세 글자 문자 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링크 받으시고 채널 추가하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한 발 빠른 정보주를 토대로 그리고 테마주를 토대로 매매를 하는 그러한 매매법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고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말 계속해서 황금 주말이라고 합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굉장히 많이 물들죠. 집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환절기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점심으로 온도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 쌀쌀하지만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황금 연휴 단풍을 보시는 그러한 주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계좌도 이 단풍의 색깔처럼 붉게 붉게 물드는 계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런앤런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